네. 자,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 만클립을 보시고 네,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브로미 기어 신지은이고요. 안녕하세요. 이더리움 클래식 만클입니다. 네, 만클. 잘못 들으면 망클로 아, 망하다 할 때 그런 말씀을 처음 하셨는데 망했으면 네. 네. 아, 오해 없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한국 매체 중에 첫 번째로 그렇죠. 인터뷰를 진행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단독 인터뷰를 잘 해본 경험도 네. 없고 할 기회도 없었는데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네, 긴장 전혀 안 되시네요. 아, 지금 심장 심박수는 지금 아, 네. 심장이 따로 말을 하고 있고 또 브롬미디어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유튜브 채널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미디어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브롬미디어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저희 재단에서도 브롬미디어의 그 한국의 영향력을 물어볼 정도로 그래요? 해외로도 어느 정도의 브랜딩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도 뭐 당연히 브롬미디어에서 네. 매체에서 어쨌든 정보를 얻고 있으니까 네. 뭐 인지도 있는 미디어겠죠. 네. 저희 채널을 이제 구독하고 또 저희 뉴스를 보시는 분들, 뭐 업계 전반적인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투자자와 그냥 블록체인 전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아우르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네. 호린이라는 그렇죠. 말 들어보셨죠? 네. 호린이의 관점에서 네.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좋죠. 살짝 코인마켓캡에서 시가총액을 살펴보니까 시가총액 17위 정도에 네. 있습니다. 꽤 순위가 높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하면 당연히 이더리움에서 분리가 됐겠죠. 하드포크에서 나온 거잖아요. 라고 많이들 아시죠? 네. 근데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오히려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하드포크가 되어서 나온 체인이고요. 그래요? 네. 그 다오 해킹 사건으로 네, 네, 네. 해서 이제 ICO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롤백을 하면서 체인이 분리된 네. 경우인데 다들 이더리움이 이제 메인 체인인 줄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네네. 오해를 또 풀고 가셔야겠죠. 그렇죠. 사실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아주 많이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 뭐 채널로서 말씀을 드려도 네. 모르시는 분들은 뭐 여전히 모르시는 분도 많고 네.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더리움 하면 비탈릭 부테린 그렇죠. 떠오르잖아요. 이 비탈릭 부테린이랑 사이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해요. 오해, 네. 네, 사실 당연히 처음에 이제 그런 이제 롤백을 하는 과정이나 좀 이런 정치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 각자 개발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서로 모자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는 협업을 협력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이제 첫 번째가 이번 아틀란티스 하드포크입니다. 아틀란티스 하드포크. 네네. 사실 이더리움 자체가 하드포크 때문에 뭐 작년에도 그렇고 가격이 막 들썩거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더리움 하면 유난히 또 하드포크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렇죠. 뭐 확장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해 나가는 방향에 있는 중일 텐데 이더리움의 하드포크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하드포크는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은 다른 거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 내에서 하드포크를 또 진행을 계속 한단 말이죠. 네. 이번 하드포크가 아마 제일 뭐 사실 하드포크라는 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겠지만 그래도 투자자분들은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네. 이슈잖아요. 이번 하드포크에 대한 좀 의의나 정보? 뭐 왜 하는 건가 네네. 정도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이더리움과의 이제 호환성이 일단은 가장 첫 번째고요. 네. 사실 하드포크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체인이 분리돼서 코인을 하나 더 주시는 줄 알고 맞아요.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 하드포크는 그렇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과의 호환성에서 이제 개발 환경이 지금 잘 구축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이제 체인을 네. 사용하는 이제 프로젝트들이나 이제 팀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용해서도 언제든지 편하게 운영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가스비도 있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네. 분명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드포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격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그렇죠. 갖게 되는데 이번에는 네. 뭐 하나를 더 얻는다든지 이런 거는 없다 네. 정리를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를 하고 싶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리니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더리움을 할까? 이더리움 클래식을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어떻게 처음 그 어떤 문제 때문에 헤어지게 됐는지 우선 그 다오 해킹 사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얘기 조금만 자세히 해주시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때 이제 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하나일 때 다오 해킹 사건이 일어났죠. 네. 체인에 이제 오류 버그가 있어서 해커한테 이제 코인이 이제 네. 탈취를 당했고 그걸 사실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돌려받아야 된다. 그렇죠. 안 된다. 블록체인 정신에 어긋나는 코드 이즈 로우. 블록체인의 정신에 어긋난다. 네. 돌리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이해관계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이 롤백을 원하는 팀은 이제 이더리움 비탈릭이 중심이 된 이제 네. 이더리움이 되었고 이제 이 롤백을 원하지 않고 계속 이 체인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남아서 계속 개발을 한 거죠.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분리돼 나간 건데 네. 어쨌든 시가총액은 조금 지금 차이가. 현재로서는 뭐 이제 이더리움은 현재까지 이제 개발 그때 당시로 이제 같이 네. 나갔던 팀들도 그렇고 네. 개발 환경이 조금 더 사실 좋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특정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특정 인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네. 이제 그런 정말 블록체인 정신을 좀 지키려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비탈릭 부테린 같이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이 없는 거죠. 네, 없었죠. 하지만 네. 이제 그 네. 부분에서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가 생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흩어져 있던 이제 네. 개발자들을 다시 한 곳에 좀 불러 모아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개발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 랩스라는 건 생긴 지 얼마 정도? 랩스가 생긴 지는 지금 1년 정도, 1년 좀 넘었고요. 그리고 사무실은 샌프란시스코에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에도 있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개발자들이 가까이에서 본인 이제 가까운 곳에서 개발도 할 수 있고 네.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에서는 직접 이제 디앱을 또 이제 인큐베이팅 하기도 하고 이제 많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랩스라는 것 자체가 뜻이 약간 실험실 네, 연구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발 아무래도 개발적인 측면이 탄탄해야 네. 그런 데 치중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면 네. 어떻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에 합류하게 되셨는지 관심과 이제 투자가 함께 이루어졌던 네. 거죠. 투자를 하면서 네.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이제 커뮤니티가 생겼어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합류를 했고 거기서 이제 파트너인 이제 결혼님도 같이 만나게 됐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열정적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열정적으로 좀 활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단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요청이 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저와 결혼님이 같이 이제 코리아를 운영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어떤 쪽이랑 주로? 재단 쪽이랑 네 재단과 직접 소통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오래 투자했던 입장으로서 네. 이제 직접 개발하는 개발 팀들하고도 연락이 다 닿고요. 보통 이제 개발자들은 해외에서는 디스코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정보는 네. 이제 트위터에서 뿌리지만 실질적인 소통 보통 디스코드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디스코드에서 활동도 오래 했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소통하면서 직접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저희가 이거는 재단에서 하기보다는 네. 저희가 이제 먼저 그렇게 만들어 놓은 환경을 만들어 놨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조각이 맞아져서 저희가 코리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구나. 한국 코리아는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 코리아는 정식적으로 한 6개월 6개월이요? 정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가상화폐는 사기가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들린 지 꽤 오래됐어요.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일단 프로젝트들이 투자자들과의 소통이 일단 많이 부족했다. 네. 그리고 사실 너무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들이 사실 개발자 위주도 많고 네. 비즈니스 경험도 이제 없고 그렇다고 제가 비즈니스 경험 많다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갖춰져서 이제 투자자분들과도 소통을 하고 네.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좀 쉽게 투자자분들 알려드리면서 이해를 하면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한때 이제 시장이 뜨거우면서 개발은 모르겠고 가격만 오르면 네. 좋은 코인이라는 일단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주변 지인들이나
코인 뭐 한다는 이제 주변 아는 사람들한테 네. 코인을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안 하는 건지 사실 못 하는 건지는 네. 뭐 다들 보시는 분들은 아실 그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 이더링 클래식에서는 지금 유튜브 채널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최대한 많은 분들께 쉽고 이제 즐겁게 이더링 클래식을 좀 알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또 투자자 마음도 이해가 되고 네, 네. 그런 뭐, 거에 딜레마는 좀 있죠. 당연히 네.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이게 또 이제 돈이 흐르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이더리움 클래식 커뮤니티는 생긴 지 좀 오래됐고 네. 아무래도 이제 코인 자체가 이제 네, 네. 그 체인 자체가 생긴 지 오래됐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조금 사실 시장 초기 진입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선비코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네. 하실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막 그런 분위기가 사실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 또 하드포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결국 이제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게 대부분 확장성이나 이런 네,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드포크를 뭐 몇 단계를 계획을 해놨잖아요. 네네. 이더리움 클래식도 혹시 네 물론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아틀란티스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면 네. 연말에 이제 아가타라는 또 다른 아가타. 하드포크가 또 진행이 돼요. 네. 계속 그런 다른 프로젝트들이나 다른 체인들이 이제 개발이 늘어나고 확장에 네. 따라서 저희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제 같이 거기에 이제 대응하고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블록미디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다들 이제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네. 또 아직까지 가격이 가장 민감하시고 맞아요. 가격 이슈만 가장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는 저희도 너무 잘 알고 네.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고 이제 투자자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특히 뭐 저희 이더리움 클래식을 말씀드리자면 다음 달부터 이제 공모전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모전이요? 네. 대학생 때 많이 참여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학과 이제 일반 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좀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해서 이제 한번 아이디어도 모아보고 조금 한번 다양한 걸 한번 해보려고 프로젝트들 이런 걸 잘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또 저희도 맞아요. 이제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늘 투자자분들과 좀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더리움 네. 클래식이 되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미디어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공모전 관련된 소식은 또 업데이트 되거나 또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날도 좋고 또 한가로운 오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